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면 조심하세요. 이번 7월에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.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. 믿거나 말거나. 이런 손도 있습니다. 지난 3년은 좋지 않았습니다. 돈은 없지만 이 손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씨가 착해서 장점이 많아서 2024년 용의해부터 재산이 급증하고 재난이 닥쳤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. 선생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실 테니 기억하세요.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. 선생님의 축복이 담긴 픽시우 팔찌를 착용하면 행운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부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당신은 행운을 빕니다. 아래 영상 속 픽시우 팔찌를 서둘러 집으로 가져가세요. 올해는 에너지가 크게 상승할 해입니다. 아직도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행운의 픽시우 팔찌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잘 입지 않는 옷에 넣어보세요. 재물과 재물을 끌어들이게 됨을 의미합니다. 주인이 봉헌한 것을 반갑에 집으로 가